빗소리 따이따이. 조금 빨리 달리겠습니다. 백사마을 최연철 선생님 회상 이발소. 유궁열 스님의 이발소. 자, 글을 넘기기 전에 이발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천 이용어. 이게 소와원으로 옛날에는 이발소였거든요. 이용원 이름이 격상되는 거라. 간호원. 우리 어릴 때 간호원이라고 그랬어요. 간호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우리는 간호원이 아니야. 간호사. 격상, 이름이 격상이야. 근데 계속 그렇게 부르면 다시 또 다운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또 격상시킬지 몰라. 의사와 동급을 하기 위해서 선생사자를 써가지고 간호사로 한 거야. 그 사진사도 사자잖아. 그지? 사자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사자 돌림은 변호사 뭐 이런 거 변호사 만나는 일은 별로 반갑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진사도 안 만나야 되네 그러면. 요새 대신 사진사 대신 사진가가 나오죠. 사진 작가. 이건 농담 아니고요. 제가 89년도 90년도 이렇게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명함에다가 사진가 김홍익 타고 다녔어요. 그때 모든 사진하는 사람들은 사진 작가 누구누구를 타고 다녔어요. 사진가라고 한 것은 아마 명함에 판 사람 내가 한국 최초일 거야. 제가 한국 최초일 거예요. 사진가. 여러분도 사진가라고 파죠. 명함 팔 때. 사진가. 사진작가 누구누구를 안 파지? 어? 용석이는 사진작가라고 파냐? 포토그래퍼입니다. 포토그래퍼? 여러분, 포토그래퍼, 저도 사진가라고 해요. 다큐멘터리 사진가 이렇게도 안 해요. 사진가, 다큐멘터리 사진가라고 하는 것은 다큐멘터리를 주로 업으로 하는 사람들 말하겠죠. 근데 사진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면 사진가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여러 가지 장르를 섭렵하면. 그 다음에 아티스트와 포토그래퍼는 또 달라요. 또 다르기 때문에 사진으로 아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사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티스트라고 말해요. 사진가와 아티스트는 구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포토그래퍼서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아티스트로서의 행위를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병천 이용원 하는 글이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심볼이 뭐예요? 이제 이용원의 빙빙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밑에서부터 쭉 따가지고 병천 이용원 이렇게까지 딱 따서 이거를 싹 없애버려요. 그럼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목이 병천 이용원이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병천 이용원이구나. 이용원이었구나. 여기에 이발소에 심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그런 행위를 만약에 하면 사진가가 아니에요. 아티스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티스트, 예를 들어 신지 시어머는 자신을 포토그래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티스트야. 낸 골드는 자기를 뭐라 말하나? 포토그래퍼라고 말해요. 장르가 완전히 달라요. 알겠죠? 컨셉의 놀이도 들어가면 아티스트가 되고, 사진 본연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포토그래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할지 모르잖아. 그죠? 꼭 사진만 찍어서 하진 않잖아요. 뭔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아티스트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병천 이용원. 보광 이발. 좋아요. 아, 참, 이발소 참. 그랬다 그지? 지기네, 이발소. 이거는 뭐 아주 좀 세련된 이발소네. 건물도 그렇고. 자기 집에다 지었는가 봐. 아닌가? 잘 성공했다, 성공. 이 아저씨는. 그 아저씨가 곧 저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 이 아저씨예요? 뒷배경이 이래요. 그러니까 네?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뒷건 건물 뒤가 아, 그래요? 이 앞에는 이렇게 번듯한데. 이야. 이발소를 해서 집을 짓기는 쉽지 않을 텐데. 애들 먹고 살리기만, 사는 것만 살 텐데. 선생님, 전국에 이발소 하세요, 그러면. 전국에 이발소. 그리고 지금 다좀 팔아보려고요. 자, 여러분. 불좀 켜세요. 잠시만. 주머니 맛에 돈이 나온다. 아, 막 넣어도 돈이 나오네. 여기다 넣어볼까?
제가 어저께 이렇게 부산에 공간 하랑이라고 하는데 사장님, 진옥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0세기에 우리 인류에게 가장 영향을 준 음악가는 누구일까? 누가 데이터를 내놨대? 화가는 누구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겐토 때려보세요. 겐토. 어림짐작으로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20세기에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지구촌에 가장 영향을 준 대중음악가. 마이클 잭슨. 또 비틀즈. 예, 비틀즈가 가장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비틀즈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화가. 화가는? 에드워드 후프? 선생님은 누구라 생각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선생님. 예? 피카소가 20세기 인간이에요? 초반이죠. 초중반에 활동하다가 갔죠. 20세기 최고의 영향을 미친 화가는 앤디 워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이 나올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앤디 워홀의 프린트를 보고 전혀 감동 먹지 않습니다. 전혀 감동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앤디 워홀의 마릴린 몬로 작품, 마릴린 몬로 있잖아. 그 늑장짜리. 그걸 보고 감동이 뭐가서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는 분은 소화 안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 근데 왜 그게 세상을 바꿨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사진, 그림은 손으로, 아까 이미지, 의자의 이미지와 개념으로서의 이미지와 이미지로서의 이미지가 있잖아.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거야, 손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스킬. 그죠? 그래서 구현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감동을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그릴 수가 있을까에 감동한 거야. 일반적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이 친구, 그래서 그 그림의 한 장 한 장에 뭐가 있다? 아우라가 있다. 아우라가 있다. 그 인간의 영혼이 담겨있는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근데 앤디 워홀은 남이 다 작업해놔 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빨간색 미기고 노란색 미기고 이래가지고 늑장을 사진만 만들어가지고 저기 그 실크 스크린에서 계속 뽑아내잖아. 그지? 그럼 그게 뭐에 대한 반역이야? 아우라에 대한 반역이야. 아우라에 대한 반역. 그렇다면 앤디 워홀 이전에, 물론 그 전에 뭐 인상파도 다 있지만 앤디 워홀 이전에는 하나의 작품이 아우라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앤디 워홀은 개고 같은 소리, 기술 복제 시대에, 기술 복제라는 걸 다 들어보셨죠? 기술 복제 시대를 구현시킨 작가야. 기술 복제 시대를 구현해낸 작가라고. 그래서 그 미술사적 가치로서의 앤디 워홀이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 피카소, 비틀즈의 음악 중에, 예를 들어서, 브라이트만의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참, 밀려오잖아. 비틀즈의 yesterday,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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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음악의 흐름을 바꾼 거야.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역사의 흐름을 틀은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건축가가 누가 했다면 지금까지의 건축물은 완벽한 완성물이어야 한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해봤어. 근데 난데없이 프랑스의 르꼬르비제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짓다 마른 집을 지어. 짓다 마른 집을 지어. 그죠? 미완성의 집들을 짓잖아. 그럼 흐름을 바꿨잖아. 그래서 르꼬르비제가 건축사에 새로운 시도를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미술사에도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에 해왔던 인간이 이제 손 스킬로 해왔던 작업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인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예술가로. 그런 것들이 대개 뭘로 간다? Conceptual Art, 개념 예술로. 여러분들이 지금 찍고 있는 사진은 거의 다 선배들이 하던 방식을 답습하고 있거든. 맞잖아요. 답습하고 있잖아. 근데 그걸 거부하고 자신만의 세계로 간다. 대단한 거지. 그 다음에 하나의 류파가 생기는 거지. 류파. 그 류파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인상파, 야수파, 그런 게 생기듯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끝내주게 가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병천 순대는 봐도 병천 이용을 처음 봤다니. 전국의 병천 순대들을 찍듯이 병천에 한번 찍어보겠어, 쌤.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흥현 선생님도 완성도 높아요. 농담 아니고. 어? 완성도가 높은데. 이 완성도 높은 걸로 뭐 할까요? 최은철 쌤이랑 우리 흥현 선생님이랑 지금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거든? 그거를 극복하셔야 돼. 어쩔 수 없이 극복해야지. 아니, 지적으로도, 또 학교의 교수님들도 계시고, 저기 높은 직에 다 계시던 분이니까, 인생이 자기 차라고 다 있으시고.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말로 구현해낼까 하는 게 없으면, 허상만 찍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여기 와서 저랑 같이 논의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결론을 내셔야 돼, 일단. 그래서 네, 트라이를 새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런 소식을 그냥 뭐 쓸 수는 없잖아. 그죠? 요새 뭐, 여러분, DJ 윤과, 이거 뭐 눌렀는데? 괜찮나?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러시아 특공대 무술 중에 시스테마라고 하는 무술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시스테마? 그 바보들 하는 무술 같아. 이러면 뭐 상대가 나답하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하는 친구가 유시성을 가진 관장인가 봐. 그 무술의 달인이야. 근데 이제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 무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맞짱 떠서 니가 나한테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도상깨기가 막 들어오는 거야. 멈춰서 때리는 속도나 이런 거 엄청나게 빠른데, 그게 움직이는 물체와 싸울 때 너 지금 나를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그 도상깨기가 막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지. 유튜브에 막 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 정형화된 멈춰져 있는 데서는 이게 유효할지 모르지만 움직이는 데는 죽도 없다 아니잖아. 그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진 한 장 한 장 끝내주기 잘 찍어.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맞짱 뜰 때밖에 별 소용이 없는 거야. 그 맞짱을 어떻게 뜨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실이 필요하고 최고로 묶게 된다는 거야. 맞잖아요. 현장에 그 맞짱 뜬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쌤도 이해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파이팅 하이소. 강남. 자, 일단 그 건물부터 좋아요. 되게 모던해요. 사진이 되게 모던한 느낌이 들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아닌데 우리나라 많이 발전했어요. 그죠? 그리고 되게 사진이 시니컬한 맛이 있었죠. 유머러스한 맛을 좀 한번 내어보세요. 네. 이 맛. 비가 와요? 네, 비가 오후에 뒤에 바로 찍고. 사진을 되게 세련되게 찍고 계시네. 세련되게. 강남을, 이 필름으로 찍어요, 지금? 네, 필름. 트라이스 맛이 나는데? 예, 네, 필름, 이건 아마, 울트라파인 400일 겁니다. 좋아. 필름 맛이 있죠, 필름은. 필름 내리는 맛이 있거든. 여기 점점, 우리가 옛날에 암실에서 작업하면 이 점이 탁탁탁탁 찍히는 여기에 막 그냥 감동이, 지가 필름때 지가 지한테 감동이 있고, 으아, 역시 나는 천재야. 라고 암실에서 딱딱 들고 나오면 붙여집니다. 이런지. 그런 게 수없이 반복을 하죠. 좀 더, 선생님. 네. 강남을 좀 더 파고들면서 많이 찍으세요. 네. 찍는 양을 줄여야 돼요, 찍는 양을. 그러면 네. 사진이 달라져요. 네? 네. 간단하게 찍지 말고, 하여튼간에 좀 많이 찍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작가 중에 아라키 하는 아저씨하고 모리야마 다이도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아라키 모리야마 다이도 신주쿠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사진집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아라키하고 모리야마 다이도하고 똑딱이 카메라를 목에다 길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뭐, 이렇게 찍어. 별로 책으로 먹고 써요. 사진 정말 좋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거 너무 강남에 묶여있지 말고, 샘 스스로의 스타일을 강남을 집어 넣는 거야. 아, 예. 강남을 가져와서 내가 용해시켜버리는 거야, 내가. 네. 이해되죠? 네, 알겠습니다. 가세요. 네. 집접경, 박준회. 저기 재밌다 이거. 이 사진 재밌어. 말도 안 되는 사진은 재밌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책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 윤혜 씨. 네.
어디요? 여기 있습니다. 정말 마이크 저 뭐야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어. 얼굴 제대로 본 기억이 없네. 자기는 이 작업을 손을 놓지 말고 계속하는 거야. 조금 더 뒤로 물러났네. 예예. 예, 저번에 훨씬 말씀... 사진이 좀 안정감이 있다, 그지? 네. 접경. 오케이. 이거 계속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책으로 묶도록. 네. 이게 잘 써져야 돼, 이 작업. 휴전 후 70년 한반도 남북에는 저마다의 운명에 따라 세월이 흔적이 쌓여가지만 이곳 접경에는 남북의 중간에 놓여 전쟁의 중간에 놓여 시간의 중간에 놓여 어떠한 작은 전진도 허락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기가 정확하게 뭔가를 보고 있다, 그지? 그런 의미로서의 접경이잖아. 네. 이 사진은 그림 돼요. 이거는 이 자체로 작품이에요. 이거는 바로 전시해도 돼. 이제 양이 있어야지. 알겠지? 네. 박사. 그리고 스타일이 완전히 지금 스타일이 완전히 고정됐죠? 그 빠른 시간 안에. 그죠? 스타일이 고정됐어. 스타일이 하나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되게 훌륭한 일이야. 되게 이게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는다는 느낌. 관조하고 있는 느낌의 사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무슨 말 알겠지? 자기가 찍을 때 그 느낌, 그 감성 그대로 밀고 나가면 돼. 흔들리면 안 돼, 중간에. 예. 그러다 흔들릴 거야. 흔들리게 돼 있어. 예. 알았지? 이거 어디야? 아, 죄송합니다. 박랑? 야, 씨, 박랑은 내 건데. 박랑은 조금 사진이, 이 사진 좋네. 이거 어디에요? 아, 사실 접경이긴 한데. 어? 접경이긴 한데. 아, 네. 예, 철원 쪽인데. 역시 접경 사진이 좋다. 접경 사진이 훨 낫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접경 사진. 접경사진이 훨씬 충격이 있습니다. 그 참 내가 접경사진을 좋아하는 좋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얘기 같아. 시지프스의 신화는 돌을 밀어 올리는 거잖아요. 산으로 산 꼭대기라고 그죠. 근데 돌을 밀어 올리면 딱 꼭대기 가면 다시 흘러내리고 다시 거역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고뇌 인간 자체의 고통이잖아. 그지? 거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예, 역사적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어떤 적경의 경계에서 그것을 내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치? 물건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사진을 찍히는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한 거야. 이해되시지? 야간비행, 심체성. 야간비행, 이 제목이 비행입니다, 여러분. 비행, 나쁜 짓 하는 거. 재밌다. 이런 사진 가서 애들하고 친해지면서 찍어. 얘들 담배 피우고 있는 거지? 예. 어? 예. 그래, 좀 친해지면서 찍어. 아저씨, 비행 사진 찍는데 좀 협조해 줄래?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서 조그만한 책 있잖아. 그거 다 보여줘야 돼. 바이트에 가서 아저씨 이런 거 찍으면 전문 작가야. 명함도 주고. 어? 그러면서 여자친구, 젊은 여자친구 생겼던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게 인간, 아니, 이런 사진은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요, 사진이 찍힐 수가 없어요. 응? 아, 근데 예제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네. 일본말을 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이해되죠? 근데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 이 사진은 알 것 같아.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그죠? 대놓고 사진을 찍어서 이런 걸 해서 좀 이렇게 좀 친해지잖아, 몇 번 보면. 아니, 뭐, 맨날 지나가는 길에서, 딱, 오는 데만 꼭 오거든. 제가 갔다가, 아저씨 사진을 보여줘. 사진 보여주는 게 최고예요. 나 작가인데, 아저씨 이런 거 찍는데, 여기서 담배 피우는 거, 그냥, 프레시처 사면 찍어도 될까? 은금하게 찍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옛날에 외국의 유명한 그 깡패들 찍는 사진 있잖아. 깡패들 찍는 사진은 지가 진짜 깡패여야 돼. 일본 야쿠자 찍는 친구들 있잖아. 우리나라 한국 애들. 그게 지가 야쿠자야. 지금 일본에서 대히트 찍고 있는 사진. 지가 야쿠자인 걸 찍고 수 있는 거야. 넹골딘. 넹골딘 아까 봤죠? 넹골딘 사진 다 기억나지? 기억 안 나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넹골딘의 사진은 지가 사는 지 집 이웃들이 전부 다 게이, 호모, 레즈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웃을 그냥 찍는 거잖아. 근데 우리한테는 비일상적이잖아. 그래서 충격이 큰 거예요. 어? 그럼 그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애들하고 아저씨 말이야. 왜 아저씨? 이러면 아저씨 그리 와봐. 아저씨 이런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작가야. 근데 너희들 협조해 줄 수 있겠니? 아저씨 사진 찍어. 얼굴은 안 나오겠게. 뒤로 돌아서서 피우든가 이렇게 하면 다시 쳐서 로샷이라 그러면 이렇게 돼. 찍어서 바로 보여주면 되잖아. 그지? 그리고 명함을 주든지. 그럼 너 필요하면 사진 뽑아줄게. 그렇게 해서 친구들 하고 여기까지면 걔들이 아저씨를 보호해줍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데 지금 들어갈 때. 우리도 이제 한반대 들어가잖아요. 가장 그 보스가 없는지 찾아, 보스. 보스부터 찾아. 보스 딱 보고 눈빛 맞잖아, 그러면. 하면 보스가 이렇게 하면 촬영 가는 거야. 그러면 보스 애들이 옆에 와서 딱딱 챙겨줘. 그,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교감이라는 거예요. 언퍼밀리어, 어색한 동거. 어색한 동거. 어색한 동거. 이 헬멧입니다. 공인가? 아, 전부 다 헬멧으로 보이냐? 여보세요? 왜 웃어요? 이거는 지금 프린터의 완성도도 되게 현저히 떨어지고 신태석의 사진이 아닌 것 같아. 자기 신이 아니라, 그리고 흑백 필름 해보면, 흑백 작업 해보면 주변부에 흰 거 있으면 절대 그리면 안 돼요. 어? 주변부를 이렇게 흰 게 들어오면 사진 만들기 되게 힘들어. 이게 뭐야? 저기 하다 말았어, 작업을. 땜빵. 죄송합니다. 이 작업 하다 말고 말이야. 실력이 없으면 내가 용서해 주시면 실력도 센데, 세파고. 알파고 아니고 세파고도 뭐야? 세 번째 시도, 얼굴은 피곤하면 가져가는 완벽함을 추구한다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세파고. 아, 이거 뭐야? 이거 돈이야? 뭐예요? 돈입니다. 세연이야? 네, 세연 작가님이십니다. 그 전시 도록 만들 때 이제 세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준비했었거든요. 훈영아. 예. 어, 알바 많이 했니? 알바 지금 뭐 부르질 않아가지고. 내가 수수께끼를 내고 다녀와서 열심히 찍어야 되겠다. 예. 어? 민영아. 예. 열심히 찍어야 됐어. 인상에서 났다만, 다른 거랑 좀 엉망이네. 홈텔. 오케이. 이 재밌다. 야, 홈텔 찍어, 홈텔 너. 홈텔. 홈텔. 예, 이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멋있게 해야지, 이 자식아. 너 아까 땜빵 칠라 그랬어, 내가 사실은. 땜빵.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땜빵 칠라서 나던 거야. 아이고, 이 참, 걱정이다, 걱정이다. 사진을 하겠다는 놈은 실력이 안 늘고, 사진을 장난삼아서 하면 실력이 팍 늘고,